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자신이 과거 창원지검장을 직접 만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해줬고 새로 부임한 창원지검장도 자신 때문에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9월 창원지검장을 만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주장하는 녹취가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지금 해가고 창원지검장 만나고 지금 뭐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러가 지검장이 저거대 좀 누구 저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 그러가 뭐 한방 해결해 줬지 뭐.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 당시 창원지검장은 JTBC에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보지도 존재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1년 뒤 창원지검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데 이때도 명 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그 창원의 저 지검자가 다 내 때문에 왔는데. 심지어 충성 맹세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부터가 여기 검찰부터가 김영세 잡히가. 그거 다 충성 맹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어. 누가 해줬노? 내가. 당시 선관위는 명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은 명 씨 사건을 검사 하나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늦장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 때문에 수사가 지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창원지검장도 JTBC에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터무니없는 소리로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과에 배당한 것에 대해서 현재 창원지검은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했고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